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엔 마천루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예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방, 네, 집무실, 그 다음에 1층 침실, 1층 주방 순서대로 한번 싹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한 곳이 기생방입니다. 기생방은 창문과 트랩도어, 그리고 이쪽은 야외, 그리고 이쪽은 밑에 중앙계단입니다. 중앙계단 쪽입니다. 네, 여길 기생방 복도라고 부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앙계단 복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주방계단 복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의 명칭은 제가 추천하는 바는 계단의 명칭대로, 네, 그러니까 계단 근처에 있는 곳을, 그러니까 복도, 그러니까 2층 주방계단 복도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니 그거 외에도 그냥 2층 복도라고 하시면 되긴 한데, 2층 복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니까, 그니까 방 근처에 있다면은 방 근처라고 하던가 확실하게 명칭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식적으로는 다과실이지만, 다과실보단 여기 돈, 엔화가 되게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돈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돈방 창문 전등 뒤, 돈방 전등 뒤, 여기는, 그러니까 주방 계단 빈 곳, 주방계단. 그러니까 여기 네임 정식 명칭으로는 뒤쪽 계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주방계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방계단 뒤쪽 노래방. 노래방은 여기 또 노래방 창문이랑 관련 있죠. 노래방 창문. 여기는 아까 전에 봤던, 네, 기생방 복도, 기생방 트랩 도어, 기생방 야외 벽, 기생방 중앙계단 벽, 기생방 창문, 중앙계단. 여긴 중앙계단이고 이쪽이 주방계단입니다. 네, 중앙과 주방 헷갈리시면 안되고, 여기는 북 지붕 북 계단. 여긴 테라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테라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환풍기 스폰지점.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나가서 이쪽이 폐기장 스폰지점.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 벽을 관통해서 이쪽이 탑 스폰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테라스고요. 테라스 야외, 테라스 출입문, 테라스 계단,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지인데, 그러니까 라운지 바, 여기 이렇게 술이 있으니까 라운지 바, 여기는 라운지 홀, 라운지 소파 또는 라운지 홀, 여기는 VIP 공간입니다. 여기가 아까 전 그 테라스와 이어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노란 핑이 찍혀져 있죠? 여기가 바로 VIP 공간입니다. VIP 공간. 그리고 여기가 전시실인데, 유리를 깨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를 하실 때, 일부러 첫 번째 사운드 플레이를 하시려면은, 처음 수비하실 때 여기를 깨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집무실 데스크, 집무실 트랩도어, 집무실 창문, 집무실 홀로그램 이쪽, 집무실 리인포스, 집무실 벽 또는 리인포스, 이렇게,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집계단입니다. 집계단 여기가 집 로비,
여기는 이쪽은 탑 탑스폰 위치. 그리고 왼쪽으로 여긴 침실. 침실 침대 뒤 뭐 침실 트랩도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바로 집무실이랑 이어지는 곳이고요. 뭐 집무실 금 에, 침대 금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침대 금고. 뭐 있을 위치는 침대 금고 아니면은 뭐 침대 뒤 침실 뒤. 네, 벽장 옷장이죠. 벽장 창문. 여긴 화장실 욕실 세면대. 여긴 변기. 여기는 뭐 욕실 뒤 아니 샤워기 뒤 여기는 욕실. 여긴 화장실 창문.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택배실입니다. 로비에서 네, 로비도 그러니까 로비 소파 로비 나무 또는 돌. 여기는 로비 계단 쪽 로비 CCTV 쪽. 여긴 출입문. 이쪽도 제거를 하시면은 네, 이쪽에 탑 스폰 위치가 보이고요. 이쪽도 탑 스폰 위치에 가깝습니다. 탑 스폰 위치. 이쪽도 탑 스폰 위치. 여긴 정문. 이렇게 보시면 정문. 여기도 탑 스폰 위치일 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폐기장 스폰 위치랑은 좀 멀죠. 그리고 여기가 응접실, 그러니까 식당 계산대, 뭐 식당 안내 데스크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안내 데스크. 여기가 계산대라고 부르는 곳이 낫겠네요. 계산대, 안내 데스크. 여기가 중앙 계단이고요. 중앙계단 밑. 여기는 바. 여기는 뭐 불판 또는 뭐 BBQ. 정식 명칭에도 BBQ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주방계단입니다. 이쪽이 헬기장. 여기가 헬기장 밑으로 나오는 스펀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이쪽에서 왼쪽으로 꺾으시면은 헬기장 스폰 위치가 보입니다. 식당인데 그러니까 식당 소파. 여기를 CCTV 식당 CCTV 쪽이라고 하죠. 여기 식당 CCTV. 여기를 식당 소파. 여기를 바. 여기를 BBQ. BBQ인데 그러니까 여기 어디 붙어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식당이니까요. 아니지 이쪽 벽이 주방이니까 그니까 BBQ 주방. 여기를 BBQ 계단. 여기를 BBQ 계단 부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계산대였죠. 여기가 계산대. 여기가 안내 데스크. 이쪽은 바입니다. 바. 여기 식료품 저장실. 식료품 저장실.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식료품 저장실인데 여기를 소화기. 이 소화기. 여기를 택배. 여기는 병. 병 있는 곳, 택배 있는 곳. 소화기 있는 곳. 여기가 사다리. 여기가 사다리. 좀 애매한 곳. 출입문, 출입구. 사다리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택배실인데 택배실 데스크 뒤 택배 뒤 그리고 택배실 창문 뒤. 여긴 창문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긴 창문. 여기는 출입문. 여기는 환풍기 출입문. 여기도 환풍기 출입문인데 여기 두 개의 명칭을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바로 환풍기 네, 스폰 위치예요. 스폰 위치인데 여기를 로커 출입문, 환풍기 출입문 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겠네요. 로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로커가 있으니까 로커 출입문, 환풍기 출입문.
여기를 택배 데스크 뒤, 택배 뒤, 택배 창문, 택배 창문, 택배 입구. 자, 다시 집 로비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기도 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색깔, 건물별로 색깔 페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히 외우기 쉬웠던 반면에 여기는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마천루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가이드,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도 한번 보셔가지고, CCTV도, 그니까, 말씀을 하는데 위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뭐, 식당 CCTV, 소파라든지 식당 CCTV 쪽 테이블이라고 부르든지, 네, 이런 식으로 CCTV도 명칭의 일부분으로 삼으신다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근히, 네, 마천루가 스폰킬 하는 곳에 위치 파악이 좀 힘들긴 해요. 스폰킬 하는 곳이 약간 너무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명칭도 애매하게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분들이나 길드 분들이, 그러니까 길드 팀원 분들이나 하실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그러긴 했는데,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